안녕하세요. 천상소리당 열광보살입니다. 3월 연애운 양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03년생, 사랑도 많이 해보고 싶고 별걸별걸 다 해보고 싶잖아요. 좋은 점은 그 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좋습니다. 그 사랑을 너무 채우고 채우다 보면 뭔가 일이 하나 생겨요. 사람을 모르는 그 말이 있듯이 다양하게 해보면 그 중간에 어느 순간에 안 좋은 일을 하나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조심하시고 그 부분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많이 수그러들 거예요.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조심해주세요. 91년생, 결혼을 하신 분들의 좋은 점은 남자가 오히려 본인에게 힘이 돼주고 그 남자가 뭔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. 순수한 마음을 그 남자에게 꺼내 보이면서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은 점인데요. 나쁜 점은요, 너무 순수한 마음을 너무 내보이면 남자가 순진하네? 뭔가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나쁜 점이니까 조심을 해주세요. 79년생, 나이나 그런 걸 떠나서 보자면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만나 계시는 분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먼저 좋은 점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만남으로 해서 내 마음을 뭔가 변화가 있겠지, 아픈 마음을 채워주는 남자가 있겠지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좋은 남자가 들어와도 아직은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 의심이 어떤 남자로 인해서 그 의심이 적게 들 경우가 많고요. 그에 반면 나쁜 점은 내가 그 남자를 믿고 믿어서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확신이 들 정도의 그 남자가 확신이 쓴다면 그 남자를 그래도 너무 믿지 마세요. 왜냐하면 그 남자가 그분이 이 여자가 나를 진짜 믿네,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오히려 또 똑같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